근체의 29번째 일기, 2023년 11월 24일. 오늘은 무대 장인 에이티즈 산 종호 선배님을 초대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근체의 스타일기. 안녕 하세요. 근체의 스타일기 은채입니다. 여러분, 11월에 막바지잖아요. 올해가 한 달 좀 넘게밖에 안 남았어요. 날씨도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꼭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고. 저도 전기장판 깔았거든요. 저희는 연말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 은채 스타일기 특권으로 제가 스포를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안 얻었지만 그냥 할게요. 어떤 걸 해야 되지? 스포. 일본에서 하는 KBS 연말 무대 스포를 조금 해보자면, 스포를 좀 해보자면, 우와! 스포예요. 스포를 하기엔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방금 한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와! 우와! 스포를 하기엔 너무 노래를 불러버렸는데 어떡하지? 저 혼나는 거 아니에요, 선희님한테? 오늘은 무대를 정말 잘하시는 에이티즈 선배님께서 컴백 전에 미리 제 스타일기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에이티즈 선배님들과 열심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서 찍을 때마다 좀 솔직히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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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앉으면 돼요, 바닥에? 네네. 아, 예. 이거 분위기가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 같이? 안녕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느껴지는데 두 분 다 너무 엄청 낯가리신다. 제가 좀 심... 좀 심한 편이세요? 제가 좀 심해요. 좀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저도 낯가려가지고. 아,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와! 아! 올해 일본에서 K-콘 했었을 때 에이티즈 선배님 무대를 처음 이렇게 봤거든요, 직접.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무대를 진짜 열심히 하시고 무대 부서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우리도 진짜 내 무대를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신조가 약간 어쨌든 저희 콘서트나 무대를 하면 저희 무대를 많이 보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저희 무대를 처음 보시고 그리고 이 무대가 마지막이신 분들도 꼭 계시잖아요. 이 무대를 좀 추억으로 이제 또 한 페이지로 또 남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무대를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우와, 대박. 근데 한 곡 할 때 마이크를 세 개나 부신 적도 있다고. 그것도 이 형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마이크를 어떻게 부셔요? 제가 이렇게 부신 게 아니라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아. 저희 자주 쓰는 네네. 마이크 있잖아요. 너무 꽉 조이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걸 콩덕콩 거리다가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부서지나고요. 마이크로 한 몇백만 원 깨먹었다고 들어가지고. 우와. 맞아 맞아. 부러질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열심히 해도 고개는 좀 적당히 써라. 근데 이 형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라이브도 진짜 잘하시잖아요. 춤이 진짜 빡세잖아요, 무대가. 네. 근데 라이브를 그렇게 하시는 비결이 있나요? 일단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팁이라고 하면 호흡을 많이 빼지 않는다? 아무래도 춤춰야 되니까. 네. 녹음할 때랑 좀 다르게. 아, 좀 다르게 해요?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립싱크를 못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네. 음향 문제도 있고 뭐 라이브 AR 이런 네. 걸 쓰는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해요. 티가 나요? 이 친구가 제일 못 해요. 네. 좀 많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에서는 거의 라이브를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립싱크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이브 연습을 하면 라이브 연습을 했지 립싱크 연습을 해본 적은 없어서. 불회명곡에서 또 네 번이나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처음 나갔을 때가 제일 떨렸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실 불회명곡 한 번쯤은 다 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승패를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음악 자체가 어쨌든 너무 감사하기도 근데 어떤 사연으로 또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불회명곡이요? 아 근데 무대 하신 걸 또 보니까 저희도 그런 퍼포먼스 하고. 그런 거 좋아해서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불후의 명곡은 불후의 명곡만의 그 음악 편집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무조건 떼창은 약간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부르면서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느낌인지 아시죠? 네. 약간 한 번 더 나에게 네 아직 컴백 전이잖아요. 근데 네. 아직 노래가 안 나와서 네. 슬쩍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언제 나가죠?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아 우리 컴백 전날에 나오는 거야? 전날에 나오는 거야? 29일 날 마마를 오시나요? 네. 그러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겠네요. 네, 그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슈퍼 정도? 형이 후렴 한번 불러줘. 그러니까. 그래요? 924 kick the drum. 에이티의 선배님들이 곡 홍보에 진심이시잖아요. 곡 홍보하는 거. 아, 바운씨 때 또 많이 했어요. 네, 여기 많아요. 지하철 네. 2호선에 고추칸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채소 트럭에 실제로 녹음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6시 내 고향에 나가셨어요? 네, 네. 청양고추 밭에서 일하셨어요? 네.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네, 어르신을 돕기 위해 아이돌에서 농사돌로 거민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6시 내 고향에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돌과는 너무 다른 맞아요. 일이잖아요. 어쩌다 우와. 보니까 도착하니까 시골이더라고요. 우와, 너무 색다른 경험이시죠. 맞아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에요. 그럼 만약에 활동하면서 1위를 한다면 1위 공약으로는 어떤 걸 미친 폼이 저희 둘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어떤 거? 팬분들을 위해서 토끼 머리띠나 이런 걸 좀 착용을 하고 무난하게 아니 저 때문에 이거 결정된 이 토끼 머리띠는 우리가 저희가 했었어요. 아 그래요? 뮤직뱅크에서 저희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공약을 했었을 거예요. 갈라지아 보기 때.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1위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해를 장식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 토끼 잠옷 같은 거를. 잠옷? 머리띠 말고. 애초에 그냥 무대 의상이 그건 거지. 1위 만약에 못하면? 못하면 이제 들고 내려오는 거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의견이요. 혼나는 거 아니야, 멤버들한테? 그런 말 왜 하고 왔냐고. 저희는 안 마주칠 예정입니다. 사님께서는 데뷔하기 전에 플로리스트를 하고 싶었다고 어? 아. 들었어요. 수많은 꿈들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아, 꿈이 많았어. 그냥 꽃을 그냥 좋아해서 뭔가 나중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또 공포영화나 벌레를 엄청 무서워하신다면서요? 그 무서워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벌레나 그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하는 것도 네,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요. 높은 곳도 무서워하고. 아, 진짜요? 공포영화도 무서워하고. 이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니, 안 좋아하는 거래요. 아니. 이 속이 되게 겁이 없으세요 그러면? 너 벌레 무서워하잖아. 벌레는 진짜 무서워. 그거를 겁이 많다고 합니다. 많으세요? 저요?
보통 없죠. 저희 피어레스잖아. 그쵸. 아, 근데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 귀신은 진짜 싫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치, 그치. 오! 상견례 프리바꿔사기. 연타가 좀 세게 나오네요. 상견례 프리사기 아니라 프리바꾸상이라고. 그렇게 보이나요? 저희 의견이 아니라 스타에게 의견이 아니라 놀랍게 제작진분들 아무도 그 수긍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타이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약간 조금 서운했거든요. 약간 어쨌든 나도 좀 프리패 쓰고 싶은데 빠꾸라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관심을 좀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매력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이시네요. 네. 멤버들이 지어준 거. 이거요? 팬분들이 어느 날에 프리바꾸 팬분들! 너무해요 팬분들! 저희 팀에 프리패스상이 있고 프리바꾸상이 있고 프리패스상은 누구예요? 윤호 형. 정우 있는데 산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반전 매력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의 산이 형은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표정도 막 강렬하게 쓰고 하는데 데뷔 때는 입동규정이었어요. 입동규정. 오! 입동규정 출신이시네요. 맞지? 입동규정 맞았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지? 요정이란 말을 들은 거 좀... 왜요? 요정! 아, 주아언니 프리패스상. 주아언니 진짜 프리패스상이고 프리빠꾸상이요. 프리빠꾸... 윤진언니? 미국 바이브가 묻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다? 저요? 최고의 좀 프리패스상이요. 리액션 잘 해주세요. 아, 네. 프리패스상이시죠. 정호 선배님이 또 저랑 MBTI가 같거든요. 아, ISFP세요? 네. 그리고 막내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내거든요. 네. 근데 엄청 의젓한 막내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아무래도 그 연습생이 제가 제일 길거든요, 팀 내에서. 아, 그래서 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교는 많으세요? 아, 없으시죠? 애교 잘 없죠. 다른 애교가 있죠, 다른 애교. 어떤? 그냥 막 톡 치면 장난하고, 장난치고. 아, 장난기가 많은. 장난기가 있는 그런 애교.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모습. 아, 진짜요? 지금 너무 의젓하게 이렇게 자꾸 답해주셔가지고. 막내 온 탑이라고. 맞아요. 힘이 제일 세가지고. 힘이 제일 세가지고. 근데 굳이 탑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형들이 알아서 내려와. 네, 알아서 내려와요. 나는 기어 올라가지 않아. 형들이 기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는 기어 올라가지 않아. 아, 형들이. 형들이 기어 내려와요. 진정한 막내 온탑이네요. 네. 와우. 근데 또 형들이랑 맞먹으려 들어서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한 살 차이 아니에요. 한 살 차이고 맏형도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어머나. 엄청 또래네. 친구 같은 그룹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막내로서 잘 살아가려면 종우 선배님만의 꿀팁이 있나요? 그냥 막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내면 될 것 같아요. 형들의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니들의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이틀이 막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 믿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신감 있게 하면은 아마 막내로서의 이미지가 대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두 분이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전 세계 에이티니 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당황스럽네. 우리 집 막내도 사과머리는 종종 하는데요. 양갈래는 싫은지 꼭 물어봐 주세요. 아. 양갈래 해보셨어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사과머리를 두개 달는데요. 저는 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케이! 진짜 마음이. 들으셨죠? 아, 진짜 팬분들이 원하시면. 그럼 토끼 모자 말고 사과머리를 이렇게 토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오! 들으셨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니 분들. 그럼 기회가 생기면 진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다음 질문. 3대 몇 쳐요? 3대요? 네. 제일 최근에 있을 때가 300, 딱 300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데드를 잘 안 해요. 데드 아세요?
제가 아무리 안 해도 운동을 그 정도는 알아요. 3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표현을 모르겠어요. 3대 운동이라는 건데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렇게 세 개를 3대라 그래요. 이 무게를 총 들 수 있는 걸 이제 뭐 다 합쳐서 100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500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장난으로도 3대 500, 500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하진 못합니다. 300. 네, 그 정도 300. 되게 진짜 처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최체즈 듀엣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진짜 간절해요. 제발요. 메보와 리보 조합인데 듀엣을 안 한다? 이건 국가적 손실이에요. 에이핑크 글로벌 아이돌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전 세계적 손실이에요. 전 세계의 손실 입히기 최초로 뚜렷하게 보기 중에서 쉬운 게 하나 있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제발요. 진짜 듣고 싶으신가 봐요. 무조건 너무 안 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역습을 한번 하고 그쵸? 제대로. 네, 저희 커버를 한번 하죠. 아, 좋죠. 듀엣으로 커버를 한번 하죠. 이거 썸네일에 잡아주세요. 언급해주세요. 제 스타일기. 부르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네. 제 스타일기에서 약속한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서 제가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미친폼을 보여주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앨범 준비를 하면서 미친폼과 제일 잘 어울린다 하는 멤버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성화요? 찬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마워요. 네, 다른 의미로 좀 강한 노래여가지고 좀 그런 게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 정도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브릿지의 종호 파트를 전 되게 좋아해요. 마지막에 좀 차오르게 하지 않나. 꼭 들어볼게요, 저도. 다음 질문. 찬이 오빠랑 종호 오빠들이 엄청 노력파 출신인데 연습생 할 때 가장 힘들었던 혹은 기억 남는 순간은? 종호, 먼저 얘기해주세요. 있다. 제가 데뷔조로 픽스가 나고 네. 숙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짐을 싸고 숙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보름 정도 무단이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다시 돌아왔어요? 형들이 기다려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거 믿고 이제 와서 지금의 에이티즈가 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서사가 있네요, 서사가. 있어요? 힘든? 저? 한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초기 이제 입사를 해서 제가 춤을 아예 모르던 무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이제 첫 달에 이제 원형 평가를 보고 네. 이제 다음 달에 아마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을 아마 멤버들이 단체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나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거를 안무를 따고 멤버들도 막 가르쳐줄 생각에 신났는데 아 상하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번 달은 같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눈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계단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쓸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형이 진짜 노력파예요. 진짜 인정한 노력파. 저 연습생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춤 반이 우반, 열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1등이죠, 1등. 우와. 거의 너무 낯간지러운데 또. 우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저는 우반이었거든요, 도우자. 예? 이 말을 하시고 싶어서. 저는 우반이었는데 저는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마음껏 하세요. 데뷔조 정해지기 전까지 월말 평가에서 한 5번인가 봤거든요. 1등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잘하겠네요. 잘한 거 인정해야지. 박수 드립니다. 네, 박수.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퇴근할 때마다 엄마한테 안 하고 싶다고 그만하겠다고 맨날 울었어요. 저는 퇴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한창 힘들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치. 지금도 사실은 막 엄청 많지 않은 나이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지금 생각하면 애기죠.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끝났습니다. 질문까지.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함께한 소감. 너무나도 마이크. 이 마이크예요? 네. 불빛 나는 거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색했지만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슬슬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많고요. 너무나도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쨌든 다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서로의 고민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힐링 받고 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날씨 겨울 그 자체. 오늘은 미친 폼으로 컴백하신 ATG의 산 종호 선배님과 함께했다. 처음엔 엄청 어색했지만 배운 점도 많고 재미있었다. 미친 폼 화이팅!